지난 시간에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 정신력, 그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영적 에너지를 받은 사람은 그 영적 에너지를 실제로 받고 있을 그 순간은 중력의 지배를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력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어떻게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까?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은 중력 때문에 빠집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고 정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잡신이 있다. 그 잡신들도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신의 영적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속인이라고 그래요. 네, 무속인. 그러면 그 진짜 영적 에너지를 받는 무속인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몸이 공중에 어떻게 해요? 뜰 수도 있습니다. 네. 중력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 몸이 공중에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공중에 뜬다는 것은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자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영적 에너지는 며칠기도 어떻게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유전자들은 이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 내 병도 확실히 나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마음이 안 들면 유전자 변화가 안 와. 그러면 뉴스타트를 뭐예요? 하나만 와요. 뉴스타트는 이런 영적 에너지의 유전자가 반응하기 때문에. 왜?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파를 지배하고 뇌파가 변화되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하고 그렇게 될 때 유전자에 그 알파파라는 전자파가 미치면 유전자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의학을 심신의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이 몸에 미치는 의학. 영어로는 psychosomatic medicine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특히 예, 여러분의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면역력의 문제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특수한 면역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진 사람들이 암 환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암이 나려면 그 꺼진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켜지면 돼. 예. 네. 그 켜지게 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그게 영적 에너지야. 그 영적 에너지인데 어떤 성질을 가진 영적 에너지? 진, 선, 미,
그 사랑의 영적 에너지요. 자, 여러분. 무속인들이, 이게 애매모호한 무속인들도 가짜가 많죠. 무속인들, 진짜 무속인들은요, 기똥차게 잘 맞춥니다. 예. 네, 정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귀신 고칼로리시야.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지? 그런 무속인들은 실제로 영적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인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은 몸이 공중에 뜹니다. 몸이 공중에 뜨는 현상을 공중 부상 현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levitation phenomen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제가 뭐 여러분을 무속인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단 조언, 진선미, 긍정적인 거, 사랑.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받으면 몸이 공중에 뜨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무리로 걸었다. 그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의 병이 낫는 길은 지금 초자연적인 길밖에는 없어요. 항암치료? 이거 다 여러분의 면역세포를 죽이고 오히려 면역력을 어떻게 약화시키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치료받아봐도 치료받은 당신은 뭐 암이 줄어들죠. 그러나 좀 있으면 뭐예요? 재발하고 더 커지고 그런 거 여러분 자 계속 체험해 와 보셨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잡신을 받은 주술사, 아프리카 주술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독일 방송국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걸 실제로 취재를 했습니다. 주술사예요. There are other paranormal phenomena which are even documented in the Bible, which defy the forces of gravity. This man, whose name is Ovaku, is an African shaman.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This will take place as soon as darkness begins to fall. The images which this film has recorded are being credited. There are no hidden supports or pulleys. 주위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보세요. 몸이 뜨잖아.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2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r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Except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The shaman is completely exhausted.
이런 걸 뭐 들렸다 그래요? 신들이 입신했다. 그러니까 무슨 신이 입신했다? 잡신이 들어왔다. 입신이란 말은 상당히 유식한 말이지만, 잡신이 들어오면 잡신의 영적 에너지가 이 인간을, 주술사란 인간을 로하여금, 이 중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 주술사는 이렇게 단수가 높네요. 한국 주술사들보다. 한국 주술사가 입신하면 어떻게 해요? 예, 작두를 탄다. 예. 작두, 왜 작두를 탄지 모르겠어. 작두 없애고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것만 하는 게 더 뭔가, 그러니까, 입신하면 돼요. 이런 거. 근데 여러분이 이런 잡신에 빠져들면 안 돼요. 이런 잡신에 빠져들면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이 돼요. 네. 네. 그리고 메말라지고. 진선미보다는 아주 메마른 사람이 돼요. 인도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죠. 인도에 가면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도 어떻게 이놈의 공중에 뿡 떠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영국 런던 템즈강입니다. 템즈. 보세요. 사람이 강의로 걷잖아. 뭐, 관광객들이 많죠. 예. 한국 여자들 같아. 예. 여기 보세요. 다리에 관광객들 쫙 서 있는 거 보셨죠. 그렇죠. 예. 쫙 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마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술이란 건 뭐 무슨 말이냐? 마귀의 기술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에너지, 이런 영적 에너지와 지에 아주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그 무속인이 뭐요? 안대를 하고 눈 감고 이제 누가 나와서 내 면허증을 주면 면허증 번호 쫙 돼요 안 돼요? 네, 생년월일 다 됩니다. 왜? 그 귀신이? 그 잡신이? 네. 그걸 내 면허증 번호를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영적 에너지에 우리 인간이 실상 지배를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잡신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정신 들었다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잡신이 들어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부정적이 돼요.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박수를 치고, 야, 이제 희망이 생긴다. 난 나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잡신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보다 반대로 가요. 나만은 안 나을 것 같아.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괜히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뉴스타트에 오면 처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아하, 나를 누가 괴롭히고 있구나, 잡신이 괴롭히고 있구나. 이런 걸 이런 원칙을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첫날부터 이런 말 하면 미쳤나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강의를 쫙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듣고 보니 우리의 뇌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뇌파를 지배하는 무슨 에너지가 있구나? 네, 영적 에너지가 있구나. 그래서 그 영적 차원을 우리가 드디어 과학적으로, 무속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예요? 과학적으로 그런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원자 핵이 폭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거는 물리적 에너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무슨적 에너지가? 네, 영적 에너지가 와서 이제 그 물질이 존재하도록 해야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적 에너지를 베드로에게 쫙 보냅니다. 보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서 물 위로 걸으니까 걸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확신. 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유전자의 놀라운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 사실 사람들이 돌을 닦을 때 탁 하면 돌을 진짜 많이 닦은 사람은 상당히 영적이 되고 그래서 공중에 분도요. 계룡산 가면 그런 분들 가끔 볼 수 있어요. 아, 정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도 그 아리조나주에 그 세도나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도 닦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다 모여요. 그 세도나라는 그 지역이 기가 세대요. 그래서 거기 다 모여서 공중에 뻥 떠. 한 열 명이 앉아서 이렇게 하면 한 두서너 명은 공중에 떠 있어. 그때 공중에 안 뜨면 김새지. 공중에 뜨면, 야, 이제 폼 잡을 수 있죠. 이런 이 놀라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그렇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현상은 여러분, 놀라운 현상을 드디어 현대의학이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절대로 인정 안 하던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와서 이 생물학계에 새로운 분야, 에피제네틱스라는 이러한 유전자의학도 새로운 분야지만 또 새로운 분야가 냉동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냉동생물학. 냉동생물학. 이 냉동생물학이 발달하면서 현대의학이 드디어 죽은 생명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왜 살아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살아날 수 뭐요? 있는 것은 확실하다. 왜? 분명히 얼어 죽었는데 녹히니까 뭐요? 살아나는 생명체들이 있어. 네, 분명히. 사람도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 카나다나 저 미국 북쪽에 겨울 되면 아주 혹독하게 춥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아이들 중에 이제 몽유병 뭐 이런 병이 있어. 자다가 어떻게? 자다 왔다 갔다 해 일어나서 온 집안 부엌에도 가보고 뭐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이 어떤 때는 그 추운 겨울에 현관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 아마 이제 눈에 미끄러져서 밤새도록 얼어버려.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고 아기가 없어. 막 찾다가 마당에 뭐가 이렇게 가서 눈치어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야. 냉동됐어. 그래서 병원에 급히 데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죽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가지고 차 녹히기 시작한 거예요. 애가 살아났어. 그래서 이 죽은 이때까지는 현대의학이 죽은 것은 죽었다는 사실은 끝났다는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 끝나는 사람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냉동생물학이 냉동이 돼서 얼어서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여기 보시면 그 미국의 그 서부 지방 산에 이런 개구리가 살아요. 산에. 상당히 높은 산에. 그런데 겨울이 와서 추워지면 얼어버려요. 그러다 한 3, 4개월 동안 얼어있다가 봄이 오면 어떻게? 녹아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개구리가 있다고 아무리 신문사, 언론 매체, 테레비 방송국에 얘기해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아무도 안 와봐. 그러다가 최근에 이 냉동생물학자들에게 그 이 소문이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냉동생물학자들이 거기 가서 이 개구리를 잡아서 실험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실제로 실험실에서 다시 냉동고에 넣어서 이제 얽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녹히면 진짜로 사는 건지.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플라스틱 박스에 개구리들을 넣고 닫고 확인을 하고 다시 닫아가지고 냉동고로 가져오고 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자, 영하 8도입니다. 네, 그래서 밤새도록 얽혔어요. 퇴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꺼내보니까 어떻게? 개구리들이 꽝꽝 얼었어.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자, 확실히 죽었어요. 심장도 안 뛰고 뇌파도 없고 숨도 안 쉬고 피도 안 통하고 Yet they're still alive. 자, 근데 과연 살아날까요?
두 시간에 걸친 것을 아주 고속 촬영을 했습니다. 살살 녹습니다. 그렇죠? 자, 눈 보세요. 눈, 눈 떴어요. 와, 이야.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여러분, 이게 왜 살아나죠? 이거는 무엇을 증명합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어떻게 되면 죽어? 예, 네, 배터리 방전되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죽은 핸드폰을 살리게 하는 것은 전기다. 전기라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을, 인간의 몸을 핸드폰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의 몸에도 뭐 없으면 죽어요? 네, 전기 없으면 죽어요. 심장도 멈췄다가 다시 뭐 충격 주면 뛰어. 전기 충격 주면 뛰어. 멈췄다고 해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생기, 생명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이 얼면 생명 에너지가 어떻게 나가버려. 그래서 녹여서 체온이 다시 정상화되며 생명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핸드폰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개구리도 살아나. 여러분이 그 인터넷 들어가서요, 냉동 금붕어 치면 많이 나옵니다. 금붕어 꽝꽝 얼은 거, 얼은 금붕어 살아나는 동영상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죽는 것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구나.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하면 어떤 설명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생명, 생기, 생명 에너지라는 게 있어서 죽은 것은 생명 에너지, 생기가 어떻게? 나가버리면 죽고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얼어서 죽은 사람이, 자, 이란에서 말이에요. 이란. 이란은 회교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다, 예외 없이 다 교수형입니다. 다 죽여요. 그 37살 된 이 마약 사범 청년이 체포돼서 죽었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서. 그래서 이제 그 국립병원 의사가 와서 분명히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래서 사망 확인서에 그 의사가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냉동고에 집어넣습니다. 시신을. 근데 그 시신 인도를 가족들에게 해야 되는데 24시간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꽝꽝 얼어 있었죠. 근데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받으러 왔는데 이 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또 뭐 시청 뭐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동안 하루 종일 걸렸어.
시신은 냉동고에서 꺼내놨는데. 그래서 그 감옥에서는 금방 올 줄 알고 그냥 시신을 꺼내놨어. 근데 하루 종일 걸렸어. 드디어 서류심 검사를 다 하고 됐다. 이래가지고 시신을 인도받았어. 그래서 이제 시신을 인도받아서 그 비닐 백에 넣어놨잖아요. 시신을. 그래서 이게 지퍼가 있는데 쑥 열어서 이렇게 얼굴이라 보려고 이렇게 지퍼 백을 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온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왜 들썩거렸냐? 그 사형수를 다시 사형시켜야 된다. 아는 사람이 국민의 반. 아니다. 사형은 이미 뭐예요? 성공했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마약한 적은 없다. 일사 뭐요? 부처리 원칙에 의하여 그 사람 죽일 수 없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마약한 놈은 어쨌든 뭐요?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게 조용했는데. 그게 한 3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란의 그 최고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을 설득했습니다. 이게 알라 신의 뜻이 있는 줄도 모르겠다. 그래서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아직도 건강하게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24시간을 자 분명히 교수형을 해가지고 죽었어. 그 의사가 확인했어. 죽어서 그거를 냉동칸에 넣어서 얽혀서 꺼냈는데 녹아서 살아난 거야. 그러면 무엇인가? 유전자를 모두 꺼져버린 유전자를 다시 뭐예요? 켜져서 유전자가 작동하게 하는 그 생명 에너지, 생기. 그것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 성경이 아주 권위가 있게 됐습니다. 왜? 성경책이라는 책만이 죽은 사람을 뭐예요? 살려낼 수 있다고 기록한 책, 성경책밖에는 없어요. 다른 책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생명책이라 그래. 예.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자,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맨 지구상의 첫째 사람? 흙으로. 자, 우리 원료가 흙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놨는데, 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났다. 그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네. 사람이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생기가 나갔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다시 살리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겠다. 생기를 다시 주면 살아나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 사람이 교수형으로도 죽고 냉동시켜서도 죽었지만 녹았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뭐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누군가가 생기를 다시 주었다. 그러니까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물 살아나게 하는 생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병이 들어서 그렇지 아직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기를 받아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데 비하면 뭐예요? 비하면 부르도자 앞에 삽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뭐예요? 말라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이 길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그 생기, 생명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의 길. 그 외에는 확실한 해결책이 뭐예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는 이 영적 에너지에 올인을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뉴 스타트는 새로운 출발이야. 이제는 물질적, 물리적, 과학적 차원, 인간적 기술 차원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 에너지에 나의 유전자를 맡겨보면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죽은 사람도 살아.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생기의 본질이 뭐예요? 진선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잡신들이 주는 그런 진선미의 반대, 무슨 거짓, 불신, 부정적인 생각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물리치고 생기를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래 맞아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잡신들이 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만들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의학계에서도 현대 의학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꽤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떤 비즈니스도 해요 미국서. 딱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자 말자 착 얼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존하고 있다가 의학이 발달돼서 이 사람이 걸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발달될 때 그게 30년 후가 될지 뭐 1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가 되면 놓겨보자 이거지. 그래서 다시 삶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아, 여기 이제 냉동 생물학을 크라이오바이올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시신을 냉동시켜서 보관해 놓은 것을 크라이오닉스라고 불러요. 크라이오닉스. 지금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학도 응급실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죽었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와서 시신을 보면 서너 시간 후에 안 죽은 거야. 그래서 이게 오진이었다 뭐 이런 소리가 많았는데 그게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의학계에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어려운 말로 자동 소생 현상이라는, 우리가 의학 의과대학 때 존재하지도 않던 그런 학술 단어가 생겼습니다. 자동 소생 현상. 그러나 자동은 아니죠.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생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생명이다. 네.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꺼졌던 유전자도 다시 켜졌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즉 생기, 생명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야,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생기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생명. 이야, 이 생명이라는 게 있구나. 생명.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자꾸 모릅니다. 이런, 여러분이 지금 방금 저에게 배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란 것이 모든 생명체를 살아있도록 하는 특별한 에너지다.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물이 생명이다. 죽은 사람 물 먹이면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그 물을 안 먹으면 죽지만은, 일단 죽어버리면 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물은 물이지 물이 생명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물이 생명이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이런 거라는 것을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물은 물이 생명이다. 공기가 생명이다. 나중에는 뭐예요? 그대가 나의 생명이고. 생명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다른 데 갖다 붙여서는 안 돼요. 생명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에너지가 생명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생명이 탁 나가버려서 죽어버리면 그 얼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즉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딱 죽자마자 부패 현상이 납니다. 썩습니다.
적지수. 그 부패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계는 부패 박테리아가 많고 우리 몸에도 다 있어. 있지만 그 부패 박테리아가 빨리빨리 번식을 못하도록 우리의 그 면역 세포들이 면역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그걸 부패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니까 살아있는 한 부패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떠나버렸다, 나갔다. 이제 모든 유전자들이 다 꺼졌다. 심지어는 면역세포 속에 부패박테리아를 억제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마저도 꺼졌다. 그러면 부패박테리아가 팍! 번식을 하기 시작. 그러면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면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즉시 썩기 시작해요. 자, 살아있는 건 안 썩어요. 죽은 것이 썩는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란은 살아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생명 있는 계란도 있고, 없는 계란도 있고. 저분 말씀대로 하면, 계란이 안 썩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건 안 썩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말해놓고 보니 바보겠죠. 그렇죠. 네. 모든 계란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썩어요. 그러므로 계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다 썩잖아. 안 썩는 계란 있어요? 유정란 안 썩는다고요? 계란이 안 썩는 때는 생명이 들어오면 안 썩습니다. 아시겠죠? 생명 안 들어오면 계란 다 썩어요. 그러면 여러분, 날씨가 더울수록 계란은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더 빨리 썩는 이유는 뭐예요? 부패 박테리아가 날씨가 더울수록 빨리빨리 번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도에서도 계란 썩지만은 조금 부패가 천천히 돼. 아시겠죠? 그럼 28도에서는 25도 때보다 더 빨리 썩어. 30도 훨씬 더 빨리 썩어. 32도 굉장히 빨리 썩어. 35도 아주 빨리 썩어. 36도 후닥닥 썩어. 37도 눈 깜짝할 사이 썩어. 네, 온도 올라갈수록 금방 썩어버려요. 네? 38도 안 썩어요. 안 썩어요. 37도에서 눈 깜빡할 사이에 썩는 계란이 38도가 딱 되면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아니, 그런 잔소리 하지 말고. 38도가 되면 안 썩는 이유. 생명이 그때 들어온다 말이야, 38도에. 예. 네. 37도에서 안 들어와요. 36도에서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빨리 확 썩어버려. 38도가 딱 되면 드디어 생명이 착 오면 하루가 지나도 안 썩어. 이틀이 지나도 뭐. 38도인데 안 썩어. 이거 반드시 썩어야 돼. 그렇죠? 사흘이 지나도 안 썩어. 일주일이 지나도 뭐예요?
안 썩어.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반드시 썩어야 될 때 안 썩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썩어야 돼. 안 썩어. 근데 왜? 기적이란 거 기적이고. 여러분 반드시 썩어야 될 계란 36도에서 금방 썩어버린 계란이 38도가 되면 더 더운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보름이 지나도 안 썩어. 드디어 3주 21일이 지나면 삐약 하고 나와. 이걸 뭐래요? 안 썩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되는 기적까지 함께. 그러니까 뭐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구나? 생명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우리 뉴스타트는 이 생명의 기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아무리 췌장암 말기고 뭐고 뭐 병원사 아무리 항암 치료해봐야 내 몸만 더 망가뜨려. 밥만 더 못 먹게 만들고. 예. 네. 그래서 몸을 더 망가뜨리잖아. 뭐만 들어오면 돼요? 생명만 들어오면 돼. 생명이 딱 들어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대. 예. 네. 유전자가 회복되고. 예. 네. 드디어. 꺼져버렸던 T세포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드디어 내 스스로 내 몸 안에서 내 암세포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기적이에요. 생명의 기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타트를 통해서 낳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 사람들은 뭐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생명 때문에 낳지 현미밥 때문에 낳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명 때문에 낳지 채식 때문에 낳는 게 뭐예요? 아니다. 그러면 채식하고 현미밥 먹고 운동하고는 그거 왜 해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병 낳는 모든 병,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은 생명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 보니까,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 뭐예요? 온도야. 38도만 맞춰주면 돼. 생명에는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냉동이 되면 어떻게 돼? 생명이 나가버려. 그래서 죽어요. 얼어 죽는 게 아니고 생명이 들어와 있다가 자꾸 온도가 낮으니까 다 얼어버리잖아. 그러면 생명이 이 얼은 세포를 작동시킬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생명은 나가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살살 녹여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생명이 살살 돌아오고. 그렇게 돼 있는 거라. 여러분, 그런 생명 에너지가 있다. 생명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생명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내 암도 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제가 배운 현대 의학은 이 생명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뭐요?
앉고 있다. 이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것만 인정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거 인정하면 병원 큰일 나요. 그렇죠? 이게 인정 안 하기도 힘들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현대의학은 생명을 인정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생명을 인정, 이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이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석가모니 선생님도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성경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불교에서는 대자대비가 바로 불교에서는 공 그럽니다. 공. 공즉시색. 이 공, 그러니까 이 온 우주는 우주의 이 공간은 대자 대비로 꽉 차 있다. 그 대자 대비가 바로 무량수요, 무량광이다. 무량수라고 목숨 숫자. 생명이란 말이지. 그리고 무량광,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광, 빛이다. 이렇게 얘기.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런 말을 하는 그, 석가모니 선생님, 인간으로 석가모니 선생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석가모니 선생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 생명이 들어와 있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 뭐가 필요하다? 여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38도라는 여건이 필요해요. 여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그래서 병아리, 그 계란들은 38도를 유지시켜줘야 돼. 근데 이제 나중에 병아리가 기틀이 나고 이제 체온을 38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추워도 괜찮아. 자기가. 그러나 너무 추우면 어떻게 돼요? 저 체온이 되면 생명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죽어. 그렇게 돼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냉동생물학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그래서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네. 자, 그러면 계란에게는 38도라는 것이 기본 여건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사람에게 기본 여건은 뭘까? 예? 기본 여건은 뭘까? 요게 바로 중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생명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뭐만 잘 갖춰 주면 돼. 기본 여건. 기본 여건이 안 되면 생명이 나가요. 그래서 기본 여건이란 것이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환경입니다. 환경. 외부적 여건이 있고 그 외부적 여건은 뭐예요? 자,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사는데 그게 깨끗한 공기라야 돼요? 더러운 공기라야 돼? 예, 그래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자. 깨끗한 물을 마시자. 어?
밥도 이왕이면 뭐예요? 현미밥으로 먹는 것이 생기가 들어오게 하는데 더 좋은 기본 여건을 갖춰준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래서 뭐 그거를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건강한 생활 뭐예요? 습관이 기본 여건으로서 필요하다 이 말이야. 생명이 아무리 들어온다고 해도 내 생활 습관이 개차반 같으면 생명이 들어와서 올바르게 일을 할 수가 없다. 생명은 들어왔는데 나는 맨날 술이나 처먹고 그러면 담배나 계속 피워대고 이러면 생명이 유전자에 대하여 일할 때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일을, 치유시키는 일을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 생명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을 바로 뉴 스타트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정확하죠? 예, 이게 저는 이렇게 아구가 딱 안 맞으면 제가 못 해요. 애매모호한 소리. 그런데 딱 맞았을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결국 알고 보면 정신 차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춰주면 생명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문제없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해주실 때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 생명 없이는 내 병은 더 이상 나을 수가 없다. 자. 생명받는 이 뉴스타트.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정말 진선미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아름다움의 눈을 뜨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실만 보지 말고 무엇을 보기 시작하고 진실을 보기 시작하고 그 진선미 그 사랑에 다시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 생활 습관도 정말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살 때 당연히 생명은 우리들의 변질된 유전자, 꺼진 유전자들 켜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병 하나 정도는 뭐예요? 왜 못 고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는 여러분 생명을 외치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 생명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뭐예요? 생명이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 의심이 다 도망갑니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외칩시다. 자, 생명, 이 생명을 다섯 번 외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생명이 있다 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아시겠죠? 시작!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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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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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명으로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마음 푹 놓고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